자, 챕터 12 문장의 종류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재 펼쳤나요? 네. 자, 여기에 포커스 63, 63부터 포커스 68, 68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63은 제목이 명령문이죠. 명령문에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네요. 그 다음에 포커스 64, 제한명령문이네요. 오케이. 제한명령문이 뭐지? 뭘까? 뭘 것 같아요? 제한명령문. 여러분, 제한할 때 쓰는 표현이면서 배운 적이, 예? 뭐라고? Had better. Had better. Had better는 아마 조동사 파트에서 나중에 나올 거고요. 제한명령문. 제한 한번 해보세요. 제한. 상상. 내가 지금 뭐 친구들한테 뭐 제안한다 치고. 아무거나 한번 제안해보세요. 여기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아무 제안이나 한번 해봐. 제안해보라니까. 제안도 못해요? 제안할 줄 몰라요. 제안할 줄 몰라? 아니, 이렇게 상상력이, 아무 제안이나 상상해봐. 지금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친구한테 아무 제안이나 해보라니까. 와, 제안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어로 제안을 많이 했죠. 뭐 한국어로 제안하라고요. 와, 제안도 안 해봤어요 친구한테? 제안해보라니까 아무 제안이나. 내가 뭐 영화하래? 놀러가자. 그래, 놀러가자. 놀러가자. 그런 게 제안이죠. 그렇죠. 놀러가자, 놀자, 뭐 이런 거 혹시 배운 적 없어요? 응? 기억이 안 난다. 다 배웠는데.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도 나왔고요. 제안하는 표현, 대화 파트에서 제안하는 표현 이러면서 했는데요. 제안하는 표현 한 5가지 정도 배웠죠. 어떤 건 물음표로, 어떤 건 마침표로. 우리 놀자 뭐 이런 거 제안하는 거 아니야? 그 영어 뭔데? 뭔데 그게 영어로? 모른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5는 감탄문이랍니다. 우리말로 한번 감탄해 보세요. 와, 정말 놀라워. 쩐다. 와,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 거 배울 거예요. 네. 됐습니까? 여기는 삼각형 해놨네. 세모 해놨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66는 뭐래요? 선택의 문문. 옆에는 동그라미 되어 있네요. 저 선택의 문문. 한번 우리말로 선택의 문문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아, 영어로 바로 합니까? 그치. Which animals are faster, cheetahs or tigers? 뭐 이런 거 배웠네요. Which do you like better, cheese or butter? 뭐 이런 거 배웠네요. 오케이, 다 배운 거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이라는 거 배운 거네.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은 삼각형이 되었네요. 배운 적이 있죠. 부정의문문이 뭘 것 같아요? 우리말로 부정의문문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말로 부정의문문 할... 어? 뭐 의문문이라 했으니까 어쨌든 물음표가 붙어야 되겠죠? 아,
자, 요거 부정의 문문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부정의 문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조금 변화시켜주면 부정의 문문이 될 텐데요. 네. 뭐가 부정의 문문일까요? 그렇지. 이게 부정의 문문이죠. 됐습니까? 그녀는 예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쵸? 예쁘면 뭐라 그래요? 그래, 아니, 뭐 이런 말 붙여주세요. 그녀는 예쁘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쁘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못생겼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이라는 거 배울 거래요. 포커스 67. 선생님이 68 먼저 하고 67 한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부가의 문문은 여러분 배운 적이 없고요. 뭐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도 부가의 문문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뭐가 부가의 문문이냐? 둘 다 쌍으로 왜 늦었냐? 네? 아, 그래요? 너도 깡 수학 다녀? 어? 어? 둘 다 강 수학이야? 자, 그래서 부정의 문문은 뭘 보고 부정의 문문이라고 하는, 아, 참, 부가의 문문은 뭘 보고 부가의 문문이라고 하냐면요. 자, 이거는 의문문이 없으니까 이건 아니겠죠. 여기에다가 뭔가 좀 더 추가시켜 주겠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의문문이라고 한다. 나 착하지, 안 그래?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예. 아, 강민이에게 문자 한 번만 물어봤네요. 안 돼요. 뭐 또는 뭐 오늘 춥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가의 문문 태그 퀘스천 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선생님이 별표 해놨죠. 그건 무슨 뜻이죠? 아직 안 배웠 중요하다? 뭐 물론 중요 여기 뭐 안 중요한 거 있습니까? 네. 안 배웠단 얘기죠. 아직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 배웠고요. 제한 명령문 배웠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감탄문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 언제 배운 친구는 언제 배웠냐면요, 뭐 정말 멋진 냉장고군 뭐 이런 거, 정말 똑똑한 냉장고군 뭐 이런 거 나랑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그 문장 영어로 뭔지 기억나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선택의 문문 확인해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네요.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부정의 문문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문법적으로나 또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 부정의 문문, 부정의 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게 부정의 문문이라고 했고요. 그녀는 예쁘니 말고 그녀는 예쁘지 않니? 아니 예뻐. 그래 안 예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 안 나? 이거 보면 그 예스가 고까지 됐습니까? 기억나는 친구도 있네요. 아직 기억 안 나요? 여기 조심해야 될 거 기억난 거야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커스 12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쪽 챕터 미리 보기입니다. 자, 문장이 뭔데? 아이, 남의 생각 써 있는 거 따라서 복사기처럼 읽지 말고 문장이 뭐냐고. 단어를 모아서 자신의 뭔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뭐 너,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오케이, 나한테 문장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거 그리고 끝내겠어요. 됐습니까? 문장이 뭐다. 됐습니까? 이게 문장이죠 뭐. 됐습니까? 여기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고. 자, 문장이 끝났으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 우리가 문장 부호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문장 부호 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물음표, 느낌표, 또 마침표, 온점, 또 하나 남았네. 쉼표. 쉼표? 쉼표는 좀 이리로 가라. 그쵸? 왜 쉼표만 여기 있죠? 오케이.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문장이죠. 이게 있다고 해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죠. 됐습니까? 이거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뭐 할 때 자꾸 나왔더라. 우리 문법 챕터에서. 좀 더 문법적 용어도 얘기해 줘. 뭐. 오케이. 접속사라는 파트 공부할 때 얘는 자꾸 등장했었죠. 접속사는 하는 일이 뭐였죠?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을 두 개 또는 그 이상 두 개, 세 개의 문장을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준다? 한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접속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직 문장의 의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나머지 애들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온점은 어떤 문장이 하나가 마무리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단어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모여서 규칙을 지키면서 모여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 거고? 문장이 된 거고요. 됐습니까? 문장이 모여서 어떤 패러그래프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더라? 영어로 해서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되고요. 얘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죠.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되고 패러그래프가 모여서 스토리가 이루어지죠. 패러그래프는 우리말로 뭔지 내가 선생님 까먹었는데 우리 뭐야 그 내신 대비 수업할 때 선생님이 뭐 쭉 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지 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문장 쭉 나오잖아. 그치 아 1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 이게 한 덩어리네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패러그래프는 두 개 이상의 문장들이 모여서 어떤 일관된 내용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걸 패러그래프라고 하고요. 패러그래프들이 모여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린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어느 부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종류. 자, 근데 이 문법 용어가 여러분들 조금씩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챕터 12에서는 문장의 종류를 배우고요.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뭐 문장의 종류하고 문장의 형식 하면 아 문장의 종류일 때는 이런 거 배웠지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장의 형식일 때는 이런 거 배웠지 라는 식으로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본 놈들이 만든 용어라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종류래요. 오케이. 총 몇 가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중1인 여러분들은 지금 6가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문장은 뭐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는 거 물론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땅콩은 못 그리죠. 그렇잖아. 그래서 창문 좀 열어라. 아 참 추운데 창문 좀 닫아라. 창문 좀 닫아주세요. Close the window. 이런 건 close가 the window 한다 라고 땅콩 그릴 수가 없죠 얘는. 그쵸?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문이라 그랬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제외하고 명령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누가다가 들어있습니다. 뭐 물론 누가다가 중요하지 않아서 생략하는 문장의 종류도 있습니다. 문장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누가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다 부분을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문장의 종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선생님 지금 보여주고 있죠. 누가다가 생략될 수도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감탄문 에서 누가 다 생략할 수 있죠. 정말 멋지군.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쳐다보면서 정말 멋지고 이렇게 얘기만 해도 내가 딱 알아듣는 거죠. 지식이 이거 나한테 감동받았군 이러면서. 그쵸? 영어 선생님은 정말 멋지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나 딱 쳐다보면서. 그쵸? 이렇게 하면 아 나한테 감탄했구나. 준호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감탄하겠어? 잘생겼네. 와, 눈 쉽게 뭐 이렇게 어? 농담인데 좋아한다. 아니야 진담이야. 알겠습니까? 누구를 쳐다보면서 감탄하면 굳이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뭔가를 쳐다보면서. 그쵸? 여기 앞에 어떤 자동차가 200km로 지나갔어. 정말 빠르고 미친 새끼 아니야? 뭐 그쵸? 걸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 감탄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쵸? 그 자동차는 정말 빠르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자동차 보고 얘기했으면 정말 빠르네 미친 새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게 경찰에 112 전화하겠죠. 됐습니까? 그 얘는 누구하다가 생략될 수도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주저리 떠나나 보자. 선생님 문장은 이렇다. 기본적으로 문장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물론 예외적인 명령문이라든지 감탄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걸 뭐 문장이라고 한다. 그걸 이제 여기 뭐라고 남의 생각입니다. 이건 남의 생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랑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에서 뭐가 부족한지 정식 설명이니까 정식 설명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정식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네 아니면 내가 이런 거 몰랐네 하는 것들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자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라고 뭐 되게 길게 써놨는데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어요. 문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한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또 표현한 언어의 최소 단위다. 됐습니까? 이런 게 언어의 최소 단위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것도 언어의 최소 단위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건 언어의 최소 단위가 아닐까? 얘는 뭐에 불구하고? 단어에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그쵸? 친구랑 같이 금호산에 갔어. 그쵸? 금호산에 가갖고 탁 뭐야 보면서 등산로! 이렇게 얘기했어. 그쵸? 등산로!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면 이제 저기 좀 올라가다 보면 그거 나타나잖아. 폭포! 이렇게 얘기했어. 친구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아들어요? 아니요. 폭포! 이렇게 얘기했어. 폭포가 정말 다얼어 있네? 날씨가 추워서?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언어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 문장이 언어의 최소 표현 단위이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문장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떡하니 나와 있어. 주어와 단어. 이 말을 내가 뭐라 그랬어? 요렇게 그림 그려서 얘기했죠. 됐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녀석과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죠.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다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영어 문장과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 우리말에는 뭐 대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뭐 이렇게 쓰면 소문자고 이렇게 쓰면 대문자고 이런 거 없잖아. 됐습니까? 영어에는 소문자 대문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영어 문장을 글로 쓸 때 문장의 시작은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문장은 기능에 따라서 무슨 문? 평서문. 그 다음 명령문. 또 감탄문. 그리고 의문문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오케이. 평서문 하면 뭐가 생각나면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평서문은 이렇게 생긴 게 평서문이죠. 명령문은 무슨 시 시작? 하다시로 시작한다. 물론 뭐 please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please 뒤에 하다시를 넣기도 하죠. 또는 please를 끝에다 붙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명령문이 please랑 같이 사용되는 이유는 어떨 때? 공손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하다시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됐습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는데 하다시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있죠. 그쵸? 그러면 명령문에 비동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조심하세요. Be careful. 이거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죠. 근데 be가 왜 있어야 돼? careful의 뜻은 조심하는 이라는 형용사니까 무슨 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 될 자격 있다? 어떤은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be죠. 그쵸? 오케이. 지각하지 마. 그렇죠. 천재모도네 오늘. Don't be late죠.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late 뜻이 뭐야? 늦은 늦게. 형용사니까 일단 동사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앞에다가 don't를 넣어주면 되겠죠. Don't be late. 됐습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Don't be late. 그 외에도 뭐 일어서 stand up. stand 여기에는 왜 stand up 할 때는 왜 be가 필요 없어? stand의 뜻이 서다라 뜻이니까 이미 하다시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령문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감탄문 몇 번 만나봤잖아. 그렇죠? 감탄문 하면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어 뭐지 그게? 감탄문 시작. 나 지금부터 감탄문을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할 때 했었냐? 깜짝 놀라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어. 깜짝 놀 무서워 뭐 이런 거. 잘생겼어 뭐 이런 거. 잘생긴 남자 아이야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감탄문 시작은 뭐 또는 뭐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더라. 그렇죠. 다 알고 있네. what이나 how로 시작한다 했고 끝에는 문장부호. 문장부호 느낌표로 끝나죠. 근데 어떨 때 감탄문이 what으로 시작한다 했죠? 어떨 때 how로 시작한다 그랬죠? 좀 이따 배우겠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죠.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의문문 뭐 여러분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다 알죠 이제. 그쵸? 맞습니까? 그는 간다. He go가 아직도 있습니까? He goes. 그는 가니. Does he g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does니까. 그래서 does he go? 하면 의문문 되겠죠? 오케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너 수영할 수 있니? 캔 유 스윙. 누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조동사 양념식 캔이니까 you can을 can you? 여러분들 초딩 때 야 you can이 묻는 느낌 들어? can you가 묻는 느낌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르쳐 줬었죠. he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he가 묻는 느낌 들어?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게 전부 다 뭐? 전부 다 뭐? 의문문이었죠. 됐습니까? 그 종류에 따라서 마침표라든지 느낌표 감탄문에만 사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의문문에만 사용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 쉼표 얘기는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평서문은 그럼 여기서 왜 안 해요? 그동안 했던 게 다 평서문인데 뭐 평서문 또 따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얘에 대한 문장의 종류의 평서문도 있는데 평서문은 그동안 했던 것들이 거의 다 평소문 그동안 했던 것들이 전부 이렇게 생긴 애들 위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고요. 뭐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명령문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 명령문에 다시 명령 문장의 종류가 뭐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었는데 7가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7가지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7가지 선생님 여기 평소문도 있다 했잖아. 평소문, 명령문, 제한 명령문, 감탄문, 선택의문문, 부가의문문, 부정의문문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명령문이 다시 3가지 종류로 나뉜다. 3가지 외울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긍정명령문이래요. 뭐겠어요? 뭐뭐 해라겠죠. 됐습니까? 부정명령문이래요. 뭐겠어요? 하지
말하겠죠. 됐습니까? 조심해라. Be careful. 문 좀 닫아라. Close the d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명령 하지 마라 합니다. 나에 대한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about me. 지각하지 말아라. Don't be late.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라 명령문. 하지 말아라 명령문은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부정명령문이래요. 됐습니까? 뭐 별거 아니죠. 부정명령문 하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생각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한 명령문 이미 배웠다 그랬고 니들 한번 제한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버스 집에 가는 길에서 친구들한테 제한 해보라 그랬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제한 명령문. 우리 춤추자. Let's dance.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하자. Let's be careful. 그렇죠. Let's be careful.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한 명령문이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어느 파트에서 문법 파트 말고 어느 파트에서 대화 파트에서 신나게 다뤘죠. 제한하는 방법.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춤추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다르게 표현해보자. 우리 춤추자. Let's dance. 또 아, 능력을 물어보는 건가요? 레슨 이거 또 해야 돼? 아, 그새 또 까먹을 때가 됐나요? 왜 우리는 춤추지 않는 거지, 춤추자? 뭐 이렇게 꼭 얘기해줘야 기억납니까? Why don't we dance? 물음표. Let's dance 마침표. Why don't we dance? 물음표 또. 벌써 나왔어? How about How about dancing? 물음표. What about dancing? 춤추는 것 어때?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준 걸로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뭐? Shall we dance? 이런 것들이 대화 파트에서 배웠던 뭐하기? 뭐하기? 제안하기. 그 중에서 Let's dance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제안 명령문. 그러면 제안할 때 뭐뭐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말자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우리 춤추자. Let's dance. 우리 춤추지 말자. Let's not dance. 오케이. 우리 춤추지 말자. Let's not dance. 됐습니까? 뭐뭐 하자. Let's do. 하지 말자. Let's not do. Let's do. Let's not do. 우리 하자. 우리 하지 말자. Let's do. Let's not do. 나 이거 제한 명령문을 부정 제한 명령문 어떻게 하는지 방금 가르쳐 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와 천재라서 그냥 구경만 해도 다 기억나는 모양이네요. 부러워 죽겠어. 오케이. 그래서 잔디밭 위에서 산책하자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잔디밭 위에서 산책하자. Let's walk on the grass. 잔디밭 위에서 산책하지 말자. Let's not walk on the grass. 부정 제한 명령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어 분명히. 좀 이제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 또 기억 안 나겠죠. Let's walk, let's not walk. 우리 걷자, 우리 걷지 말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안녕하세요 명령문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다른 감탄문에 대해서 하겠답니다. 감탄문. 됐습니까? 자, 감탄문 만드는 방법이 뭐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how로 시작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했고요. 그리고 감탄문은 감탄하는 대상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경우에 어느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주어 동사 부분을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감탄문 맞죠? 근데 어떤 차를 보면서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뭐라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감탄문은 감탄하는 대상을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뭔지 같이 뭐 어떤 대상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알 수 있을 때는 이 부분을 누가 다 부분을 뭐 해보려도 상관없다. 생략 가능하다. 유일하게 누가 다 부분이 없어도 되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감탄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말 예쁜 모자구나 라는 표현이 있네요. 정말 예쁜 모자구나. 정말 예쁜 모자구나. What a pretty hat this is. 이것은 정말 예쁜 모자구나. 좀 이따가 이 문장에 땅콩 그려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땅콩 그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정말 키가 크구나 라는 표현도 보이네요. 이 문장도 땅콩 그려줄 거야. 좀 이따. 됐습니까? 그 나무는 정말 키가 크구나 라는 영어 표현 How tall the tree is 이고 있죠. 자, 그러면 How tall the tree is 부터 할까요? How tall the tree is의 땅콩은 누가 The tree가 다 is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윗문장 What a pretty hat this is 누가 아, 햇이 햇이 디스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디스가 다 이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감탄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틀리기 쉬운 거에 대해서 틀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감탄문에서 뭘 꼭 찾아봐야 된다? 누가 다를 꼭 찾고 나서 자, 감탄문은 뭐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하고 How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보세요. 지금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이 앞부분에 이 부분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돼. 얘든 제외하고 봐야 되는 거야. 이 부분 빼고 이 부분에 주어 동사 제외한 부분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에다 형광펜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What a pretty hat this is 예. 명사 있어? 누군데 명사가? hat이 있죠. 그러니까 감탄하는 부분, 감탄이 되는 부분, 주어 동사 빼고 감탄하는 부분에 뭐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된다?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 밑에 how tall the tree is 예, 명사 있어? 오케이. 명사 있어 물어보면 있어요 선생님. 명사 어딨는데? the tree요. 뒤진다 나한테. 내가 분명히 뭐 빼고 따지라 그랬어? 주어 동사 빼고 따지라 그랬어. 명사 없죠 지금? 그러니까 뭐로 시작한다? how로 시작해야만 한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겠냐? How a pretty hat this is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자리에다가 how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또는 이 자리에다가 what tall the tree is 해놓고 맞냐 틀렸냐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다. 나 분명히 근데 이것도 시큰 지나가고 나면 선생님 여기 더 트리 있어요. 내가 분명히 감탄문에서 what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감탄문을 what으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지 how로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요. 거기에 반드시 뭐 표시한 다음 주어 동사 땅콩이라고 불리는 부분 표현 표시하고 나서 얘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는지 명사가 없는지 따진 다음에 what으로 시작할지 how으로 시작할지를 꼭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what a pretty hat this is 하고 똑같은 뜻인데 그거 앉으면 부서진다. 평소문으로 이 표현 해주세요. What a pretty hat this is 하고 똑같은 뜻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걸 뭐를 뭐로 바꿔본다? 감탄문을 무슨 문으로? 평소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시험 문제에 다음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을 고르세요라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what a pretty hat this is를 평소문으로 바꾸면 뭐겠다? 그렇죠? This is a pretty hat. 이렇게 되겠죠. This is a pretty hat.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This is a very 또는 This is a really 이런 거 넣어주면 비슷한 의미겠죠. This is a very pretty hat. This is a really pretty hat. 자, 이것도 마찬가지 How tall the tree is도 평소문으로 바꿔주세요. 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죠. The tree is 뭐 하나 놓자니까 very tall 또는 really tall. The tree is really tall. Very tall. 자, 그러면 얘들이 감탄문 되는 과정을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헤이, 이것은 예쁜 모자다. 이건 매우 예쁜 모자다. This is a very pretty hat. 자, 그러면 누가 다 빼고 됐습니까? 누가 다 빼고 감탄문 만들 때 얘가 위치 이동을 하죠.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어디로 간다? 문장에 앞으로 가죠. 컨트롤 X 했어. 컨트롤 V 했어. 여기 느낌표로 바뀌죠. 됐습니까? 이 부분 빼고 생각한다 그랬어. 이 부분 빼고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요 부분이 이동했죠. 네.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명사가 누군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감탄문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 거예요 라는 부분에 뭐가 와야 된다? What? What a pretty hat.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는 없어져 줘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틀려. 정말 예쁜 모자구나. What a pretty hat. 이것은 this is. 근데 어떤 모자를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What a pretty hat. 정말 예쁜 모자군. 그래서 유일하게 문장의 종류 중에서 주어 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문장은 뭐다? 감탄문이다. 됐습니까? 그 나무 엄청 키가 커요. The tree is very tall. Really tall.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죠? 누가 다 빼고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갈 부분? Very tall. 얘가 일로 가겠죠? 그러면 뭐 빼고 생각하라고? The tree is 빼고 very tall. 여기에 명사 있어 없어? 그래서 뭐로 시작한다고? 오케이. How very tall the tree is. 이렇게 하면 완성된 거야? 아직 안 된 거야? 안 됐다 했죠. 반드시 이 경우에 뭐야? 반드시 이 경우에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Very나 really는 없어져줘야 됩니다. 예. 왜 그럴까? 왜 없어질까? How very tall? How tall? 어느 게 더 깜짝 놀라는 느낌 들어? How very tall? How really tall? How tall? 어느 게 깜짝 놀라는 느낌이 드냐고? 둘 다 똑같은데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럼 그러시든지 됐습니까? Very랑 really 놔두시든지. What a very pretty 뭐였더라? What a very pretty hat. What a pretty hat. 어느 게 깜짝 놀란 느낌 들어? What a very pretty hat. 응가에도 깜짝 놀란 느낌 든다. What a pretty hat. What a very wonderful world야. What a wonderful world야.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 몰라?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men blue. 네, 알겠습니다. What a very wonderful world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What a very wonderful world 이렇게 부르죠. What a very wonderful world 노래가 이렇게 부르죠. 아니요. 그럼요. What a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부르죠. 네. 알겠습니까? 네. 아따, 오늘 추워가지고 막 상가 총무님 바쁘네. 막 꼭 화장실 문을 닫고 가세요. 옵니다. 우리 캠핑장도 막 보일러실 얼어가지고 난리쳤네.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감탄문에 대한 것들 좀 이따가 설명할 건데 미리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좀 이따가 3분 뒤에 물어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7분 뒤에 물어볼 거야. 그치 정용아, 딱 대답할 준비 됐지?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는 뭐냐?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어떤 거는 빠져있냐면요. 여기 있네요. 일반적인 형태는 이 교재가 아니고 이 챕터에서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다뤄야 돼. 이것도. 이 의문문도 다뤄야 되는데 그동안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로 더 다루진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의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매일 저녁때마다 TV를 보냐라는 그냥 평범한 의문문이죠. 넌 매일 저녁마다 TV를 시청하니? 라는 표현. Do you watch TV every evening? Watch의 뜻이 뭐고? 니까 무슨 씨고? 하다시고. 그렇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와야 돼? 하다시 두의 길을 따라왔죠. 그래서 니가 본다? You watch. 너는 보니? Do you watch?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보이나요, 자꾸? 됐습니까? 그거를 빨리 고쳐.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녁마다 TV를 본다면? Yes, I am. 하면 되겠죠? 그럼요. Yes, I do. 아니라면? No, I don't. 하는 건 다 아시죠? 오케이. 오, 청룡이는 뭐 다 아는 거라서 지금 뭐 폰 가지고 열심히 카톡 보내면서. 그쵸. 좋겠다. 너 머리 좋아가지고. 그쵸. 그 좀 옆으로 안 치워놓을래? 응? 응? 너 나처럼 다른 사업하니? 어? 자, 그 중에 선택 의문문입니다. 다 했던 거죠? 이건 동그라미죠. 그래서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됐습니까? Hamburgers, hot dogs, hamburgers, hot dogs. 여기다가 오 전제 모드.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다.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단어로 하래? 문장으로 해야지. I like hamburgers better than hot dogs. 하면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한 거죠. 그치, 정용아? 어, 너도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해봐.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이제 선택 의문문 할 때 뭐 요런 것도 조심하라고 한 적 있었어. 자, 지금 A하고 B하고 대화하는데 요렇게 자연스러워요. 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뭐 이런 거 고르는 시험 문제 있잖아. 그치? 이렇게 짝지어져 있으면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해요. 그쵸. 어디가 어색하? 어떻게 고쳐야 되죠? Do you like? Yes, I like. Yes, I like.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 Do you like cheese? Yes, I like. Yes, I do 하면 안 되고 Yes, I like 해야 되는 이유?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네. 그쵸. 두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더라?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당연히 yes I do 할 수 있고 이 do를 보고 뭐라 그러죠? 대동사. 얘 뭐 대신 왔죠? like 대신 왔다고? like cheese.
Yes, I like cheese. Do you like cheese? Yes, I like cheese. 이따구로 하는 사람이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이렇게 대화하게? 어? 시간 많아? Do you like cheese? Yes, I like chees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나? 당연히. Do you like cheese? Yes, I do. 어색한 짝이야? 어색하지 않은 짝이야? 안 해요. 도대체 어디가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뭘 더 쓸 거야? 그럼 어색해지죠. Do you like cheese or milk? 이렇게 했는데 Yes, I do. 완전 어색해졌죠. 그쵸? 왜 어색하죠? 얘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지금 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야 너 치즈 좋아하니? 우유 좋아하니? 어 그래 맞아.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더라 그때 대화 파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할 때 니들이 많이 틀린다고 그랬었어. 그렇죠. 선택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no로 할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야 너 우유가 좋아? 치즈가 좋아? 어 그래.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그래 맞아. 이런 대화가 말이 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얘는 여태까지 뭐 하는지 몰라? 방금 알았어? 옛날에 다 했는데? 그래서 선택 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정용,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으니까 정리해서 얘기해줘. 선택 의문문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 데리고 수업을 한다니. 그렇죠. 한 30번씩 설명해줘. 똑같은 거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이쪽 귀로 들어갔다 저쪽 귀로 튀어나오는데. 어? 막을 생각도 없죠. 여기다 저장해놓을 생각도 없어, 그냥. 어? 세수하라고 하여 세수 좀 해 그랬는데 이렇게 세수하고 있어 이렇게 어? 어푸푸 어푸푸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손 이렇게 해갖고 세수하냐 너? 어? 어? 물 이렇게 흘러나오면 이렇게 세수해? 이렇게 좀 해! 아니면 이렇게 할 생각이라도 좀 하든지. 어? 어? 왜 into를 안 하냐고. 왜 through냐고 through. 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나머지 완성시켜줘. 어? 왜 몰라요? 어,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소규의 경읽기다 뭐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Which food do you like? 아 그래서 이거 지금 선생님 설명한 거 뭐냐? 선택 의문문에서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해도 되고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해도 되고 또 뭐 해도 된다는 얘기야?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 dogs? 해도 다 똑같은 뜻이라고. 'Do you like hamburgers or hot dogs?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전부 다 똑같은 얘기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대답할 때 절대로 yes, no로 대답해서는 안 된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하라 그랬는데 어 그래 알겠어 오케이. 말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콜라가 좋아? 사이다가 좋아? 아니? 이따구로 대화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왜 시험 문제만 나오면 왜 틀리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분명히 뭐를 짝지었냐. Which do you like better? Hamburgers or hot dogs? 라고 A가 물었는데 B가 No I don't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틀리는지 모르고 있다니까. 어? 그 틀리는 친구들은 왜 틀리는 걸까? 응?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다. 문제를 제대로 안 풀어보는 거죠.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안 보는 거죠. 됐습니까? 0단계는 기본이에요.
어때요? 0단계 해보는 건? 기본이죠. 0단계도 안 해보고 시험 문제 풀고 있나봐. 그런 놈들을 보고 뭐가 안 돼 있는 놈들이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부정의문 먼저 할 거라 그랬어. 부정의문 Don't you like this doll? 오케이, 무슨 뜻이래요? Don't you like this doll? 너 이 인형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죠. 이거 왜 쓰는지 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죠. 오케이. 너 인형 좋아하지 않니? 그랬는데 내 최애 인형이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인형 안 좋아해? 아니 나 좋아하는데 이러죠. 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너 Yes I do. 이거 1, 2, 3, 4 중에서 뭐야? 4죠. 그럼 얘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어? Yes I like it이죠. 여기 not is 없어. not 없죠. not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절대로 뭘 쓸 수가 없다. no를 쓸 수가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하면 부정의문문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 얘들아 제발 yes를 그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yes는 뭐가 없을 때 쓰는 애다. not이 없을 때 쓰는 애다. 반대로 not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yes 말고 no를 써야 된다. 너 이 인형 좋아하지 않니? 안 좋아해? 그래 나는 안 좋아해.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된다? No, no I don't. 1, 2, 3, 4 중에서 뭐야 이거? 4번. 2번 아니면 3번이겠죠. 2번 3번은 이름이 똑같죠. 뭔데요 걔가? 조동사죠. 조동사 뒤에 동사에 뭐가 생겼댔어? No, I don't like it. 됐습니까? 여기 뭐 있으니까 not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말 해석이 그래 나는 안 좋아해 일지라도 yes 쓰면 전혀 여기까지 다 이해됐지? 그치? 내가 7분 뒤에 물어봐도 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n't you like this doll? 했는데 이 인형이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No, I don't. 라고 대답한다. 그래, 안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정의문문이라는 파트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제발 yes, no부터 달라들지 말란 말이야. 어? 여기는 비워놓고 여기에 I don't처럼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yes 쓸지 no 쓸지를 결정하라고요. 분명히 주의 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은 아까 어떤 게 부가의문문인지 얘기했죠?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뒤에다 좀 붙여줘. 그쵸?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뒤에다가 붙여줘. 오늘 날씨 춥다. 그렇죠. 안 그래? 그쵸? 영어 선생님 참 착하다. 안 그래. 말고요. 안 그래? 를 붙여야지. 그치? 네. 됐습니까? 오케이. 준호 참 잘생겼다. 안 그래. 안 그래. 말고 안 그래? 이런 거. 안 그래. 됐습니까? 채빈 참 상냥하다. 안 그래. 방금 얘기했던 안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니? 또는 뭐 맞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말 해석할 때. 맞지? 그쵸? 여선생님 참 착해. 맞지? 뭐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는 성실하고 정직하다. 안 그렇니? 라는 표현이 보이죠? 오케이. 좀 이따가 여기에 생략된 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답을 할 건데요.
크리스, 알고 봤더니 애가 엄청 게으르고 엄청 거짓말하는 애야. 자, A가 이렇게 얘기해요. A가 크리스의 정체를 모르고 막 뭐 크리스만 딱 첫인상만 보고 이렇게 막 얘기했어. 그랬더니 크리스가 어떤 애인지 아는 애가 정체를 밝히는 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A가 크리스랑, 그렇죠, 나는 솔로다에 같이 출연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첫 데이트를 했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데이트한 사람이랑 대화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있다 지금?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isn't he? 라고 했더니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뭐라고 그래요? No, he isn't diligent and honest. 예, 크리스는 참 성실하고 정직해. 그렇지 않니? 아니. 그래. 그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그렇지 않니? 크리스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지. 안 그래? 그래. 걔 안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아. 오늘 날씨 참 따뜻하지. 안 그래? 아니요. 춥고 바람 불고 미칠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선생님이 진행상 이 교재에는 얘가 먼저 나오고 얘 나온다 했는데 나는 뭐부터 할 거라 그랬어? 얘부터 하고 나서 얘 할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isn't he 뒤에 생략된 말 한번 넣어줄래요? Chris is diligent and honest, isn't he? Diligent and honest. 에고? Honest 이상하게 적고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죠. 크리스 앞만 길어봤자.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가 의문문 설명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하게 될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얘기했어. 부가의문문 진행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할 거, 첫 번째 뭘 많이 얘기할 거다? 부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지, 이거 부가의문문 할 때. 자, 부가의문문은 뒤에다 붙이는 의문문인데요, 길이가 길어야 될까요? 최대한 짧아야 될까요? 최대한 짧아야 되겠죠. 부가의문문 설명할 때 그 얘기 할 거야.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돼. 무슨 수를 써서도 짧아야 돼. 알겠습니까? 문법적 규칙에 어긋나더라도 짧아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은 말 그대로 그냥 명령문도 있고요. 뭐뭐 하세요. 명령문 언제 쓴다고요?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제안하거나. 제안.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쓴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은 그냥 명령문도 있지만 하지마라 명령문도 있었죠. 하지마라 명령문을 일본 놈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대요? 부정의문. 오우, 부정의문문이라고 붙였대요? 명령문이라고 붙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다같이 뭐 합시다 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제안. 그래서 무슨 명령문도 있대요? 제안 명령문도 있죠. 근데 여기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었죠, 아까.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지
맙시다 라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했죠.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기억나겠죠? 선생님이 7분 뒤에 물어볼 거라고 했으니까 준비는 되셨겠죠? 그치 청룡? 자, 그래서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명령, 지시, 부탁, 금지할 때는 부정명령문 쓰겠죠. 됐습니까? 쓰고 유를 생략한다. 유가 왜 생략될까? 명령문의 유가 왜 생략될까? 명령은 항상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몇 인칭한테 하는 거니까? 그걸 2인칭한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굳이 유를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네? 반 전체한테. 그렇죠? 반 전체한테 명령할 때 교무실에서 명령하죠. 그쵸? 농구실에서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 있는 데서 막 반 전체한테 명령하죠. 어? 맞죠? 아니요. 아니야? 반 전체한테 명령할 때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치? 네. 그 말하는 사람 몇 인칭? 1인칭. 말 듣는 사람 몇 인칭? 3인칭. 아, 그래? 아니, 이걸 몰라요? 2인칭. 반 전체, 그래. 반 전체한테 할 수도 있지, 그치? 유의 뜻은? 아. 노란 뜻도 있죠?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너희들. 됐습니까? 그래서 유가 생략되겠죠. 오케이. 뭐, 아유, 너희들은 혹시 이건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됐습니까? 시작하고, 유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는데, 근데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Are careful 이렇게 명령하면 되죠? 요가 생략된 거니까? 오케이, 이게 아니고 뭐예요? Be careful을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아, 요가 생략됐대. 그러면 저 조심하세요는 Are careful 이러면 되겠네. You are careful이니까 아니라고. Be careful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를 굳이 써있는 거 이거 수업할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시오 라는 명령문이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좀 합시다 라는 표현도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오. Answer the question.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구세요. To others. Are kind to others 하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지각하지 마세요. 돈빌레이트 가지 마세요. 똥꼬 가지 마세요. 똥꼬 맞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경우에 문장이 앞이나 또는 뒤에 please, 그래서 뭐라고 해도 되고, help me please 해도 되고, please help me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 든다? 폴라이트한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폴라이트한 느낌이 든다. 정중. 공손한, 정중한. 됐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지 않고? 루드한 느낌이 들지 않고 폴라이트한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내가 뭐 가르쳐 준 것 같지 지금? 됐습니까? Help me please. Please help me. Polite. 어떤? 정중한, 공손한. Rude. 어떤? 무례한, 버릇없는. 자, 그 다음에 하지마라 명령문 나옵니다. Don't 뒤에 동사원형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뛰지마라 교실에서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랍니까? 화내지 말래죠. 됐습니까? 그래서 화내지 마세요. Don't be angry. 교실에서 뛰댕기지 마라. Don't run in the classroom. 이라고 준호 몇 번쯤 들어봤어? 한 번 들어봤어? 오, 청룡이는? 10번쯤 들어봤다. 오, 채빈이는? 안 들어봤죠. 채빈이 항상 이렇게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이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지, 그치? 학교에서 하고 완전 다르잖아, 모습이. 그쵸? 넌 몇 번 들어봤어? 어제 저한테 패드립 패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원래는 여기다가 써야 될 내용인데 지금 문제 내려니까 칸이 부족해서 여기다가 원래 여기다 써야 될 내용이야.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거 또 다른 거 뭐냐, 명령문 플러스 and라는 게 있어. 명령문 플러스 and. 자, 명령문 플러스 and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 and의 뜻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뜻도 있죠. 근데 내가 이라고 썼죠. 그러면 명령문 플러스 and는 무슨 뜻이 된다? 그러면 이란 뜻이 된다.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and는 명령문 부분이 뭐뭐 하세요, 뭐뭐 하거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명령문 뒤에 and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 그렇죠? 저 엄마가 특히 많이 하죠. 그렇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 것이다, 뭐 이런 거. 네. 많이 하잖아. 됐습니까? 숙제 좀 해라, 그렇죠? 네. 학교 선생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맞죠? 뛰어라, 그러면 너는 버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뭐뭐 하세요, 그러면 뭐뭐 하게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은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뭐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을 명령문 플러스 and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오케이. 그래서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드세요. Take this medicine. 그러면 너는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And you will feel better.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약을 먹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로 시작하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eat this medicine 해도 되겠죠? 네. 될 리가 없습니다. have도 안 씁니다. eat이나 have는 뭐를 먹을 때 쓰는 표현이야? 음식을 먹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약은 음식이 아니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 동사는 뭐다? take. 그래서 take this medicine, take a medicine 이란 표현 익혀주세요. take a medicine, 약 먹다 라는 표현. 통째로 외워야 될 거라면서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거 외웠잖아, 그치? 그렇죠? 자랑스러워하다, be proud of,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이 약을 먹다, take this medicine, take a medicine. 됐습니까?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자, 명령문 and도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도 있대요? 명령문 or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or도 1번하고 2번 하겠죠. 1번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청룡 or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또는 이란 뜻을 갖고 있죠. 또는 아니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지. and는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 or는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이 나왔는데 그 뒤에 and가 있으면 이때 and는 뭐라고 해석하기를 약속한다? 그러면 명령문이 나왔어, 근데 그 뒤에 or가 있으면 or의 뜻은 뭐다? 그렇지 않으면. 오케이.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기차를 놓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서두르세요. hurry up, 그러지 않으면 or we will miss the train. 됐습니까?
자, 여기에 없는 거 이거 원래 좀 설명할 게 긴데 조그만한 자리에다가 써놔서 설명이 부족해요. 내가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좀 필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말로 얘랑 똑같은 말 할 거예요.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를 우리말로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힌트는 이 말이 들어갈 겁니다. 뭐뭐라면. 우리말로 해보세요. 우리말로. 오! 어! 오, 저 첫 단추 아주 잘 꼈어. 천재 모드야. 네가 이 약을 먹는다면. 그렇지. 네가 이 약을 먹는다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다?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하고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하고 똑같은 뜻이다.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하고 똑같은 표현. 택티스 메디슨 이 약 드세요. And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거야.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만약 네가 이 약을 복용한다면 너는 기분이 더 나아질 거야. 오케이. Okay. If you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케이. and하고 if하고 전부 다 우리가 같은 사죠. 같은 사. 그쵸? 이거 무슨 사야 이거? 접속사죠? 네. if 무슨 사야? 접속사죠? 네. 문장 몇 개 붙이고 있어? 두 개. 두 개 붙이는데 뭔가 조립 뭐야 부속품 두 개 붙일 때 본드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본드 몇 군데 발랐어? 이러면 가방 안에 다 들러붙고 난리 나겠죠. 됐습니까?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하고 If you take this medicine, you will feel better 하고 똑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짓 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걸? 그래도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얘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영어로 진행되는데요. 일단 우리말로 먼저 같은 뜻이 되는 다른 표현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거죠. 내가 지금 보는 건 뭐냐? 이럴까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죠.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우리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아니고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만약에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네 때문에 너랑 같이 다 같이 기차 타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네 때문에 기차를 놓치게 될 거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이니까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trai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된단 말이야? If you 그렇지 Don't hurry up We will miss the train If you don't hurry up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We will miss the train 우리는 기차를 놓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hurry up or we'll miss the train에는 여기에는 지금 not이 없는데 여기에는 도대체 왜 not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 수학 공식처럼 왜 울래? 그럴 필요가 없죠. 네가 서두른다면 만약에 얘가 없어 if you hurry up you will miss the train 하면 이상한 말이 돼버립니다.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우리는 기차를 놓칠 거야. 서둘렀는데 기차를 놓칠 거래요. 서두르지 않는다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hurry는 서두르다라는 뜻의 동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do가 들어있던 거 꺼내서 don't를 만들면 되겠죠. If you don't hurry up,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we will miss a train. 우리는 기차를 놓치게 될 거야. 명령문 end는 if 어쩌고 저쩌고로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명령문 plus or는 if not 어쩌고 저쩌고로 바꿀 수 있는 것 같네요. 그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지는 마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지금 칸이 모자라서 여기다 설명해놨어요. 이것도 같이 위에 써있는 거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익힘학습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안 보이죠? 오케이. 요 부분 보니까 좀 반갑죠? 그쵸?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분이 반가운 이유에 대해서 풀이할 때. 야, 너 오랜만이다! 누구누구야! 너 오래간만이다! 라고. 반갑다면, 저 친구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만났으면, 야! 백준노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름 똑바로 불러줘야 되겠죠. 백민추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이름 똑바로 불러줘야죠.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우면. 이차비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박창용아 막 이러면 안 되겠죠. 이름 똑바로 불러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이름을 쓰라고요. 그 뜨거운 오븐을 만지지 말아라.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그게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숙어는 다 외워두셨죠? 그렇죠. 예. 손을 씻어라, 수업에 늦지 말아라. 수업에 늦지 말아라. 수업에 늦지 말아라. 선생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깡샘 나 그 아는 샘인데. 깡샘. 빨리 집에 안 가고 싶으신가 봐. 자꾸 나보고 술 한잔 하자고 자꾸.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나 바쁘다고 나 하는 거 하고 있는데 쌤 삐진다. 자, 명령문 중에서도 제한 명령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놀자. Let's 뭐라고? 우리 놀자 얘기가 혹시 안 되진 않겠지. 우리 가, 그럼 쉬운 거 할게.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잘하네. 제안 잘하네요. 됐습니까? 네. 아까 전에. 자, 우리 대화 파트에서 배웠던 제안하는 표현에서는 Let's go. 동사 마침표였죠. 이거하고 같은 표현 뭐가 있었다? Should I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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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go. Shall go다. Shall. 어. Shall we go? 제안은 상대방 보고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야. 같이 하자는 거니까. Why? 자, 내가 이거 let's가 뭐의 줄임말인지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딩 때. Let's. 그렇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네. Let us죠. Let us. 이 us는 뭐랑 관계 있는데 무슨 격이야? 그거 뭐냐, 유랑 관계 있고. 아니, 위랑 관계 있고. 그거 에 소유격. 아, 그래. 그러면 our는? 목적격. 아, 그래? 그럼 my는?
소유격. me는 목적격. 그럼 us는 목적격. 또 해야 돼요? 오케이. let이 let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려야 돼요. let 내버려 두다 또는 허락하다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지금 무슨 문이야? 지금 무슨 문? 명령문이죠. 제한 명령문도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면 무슨 품사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는 게 규칙이야? 하다시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let us go, let's go의 영어스러운 해석은 내버려 둡시다, 우리가 가도록 이 뜻입니다.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인데 그건 너무 영어스러운 해석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란 뜻입니다. let is의 줄임말 아니고요.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shall we go 나왔습니다. 어쨌든 go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는 사용되는 건 똑같지만 문장의 부호는 달라지고 있죠. 청룡이 이제 한번 해줘야지. 같은 표현 응? 그래서 뭐가 있었다? Why don't we go? Why don't we go가 있었죠. 마찬가지 동사 원형이 사용되고 물음표죠. Why don't we go? 제가 가르쳐 준 걸로는 이제 하나 남았죠. How about going? How about going은 제안할 때도 쓰이고 뭐 할 때도 쓰였더라 이거는? 제안할 때도 쓸 수 있고 아 허락할 때도 쓰일 수 있다 그렇죠. 가도 된다고 허락이 될 때 how about going 이라고 허락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렇죠. 얘는 충고할 때도 쓸 수 있었죠. 충고할 때 쓰는 표현 바로 방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명령문 이 약 먹어라 take this medicine 또 그렇지 생각나셨네요.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또 You had better take this medicine. 또 I think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오늘 그 I think you should 전문가 오늘 어디 가느라 결석이고요. I think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또 그렇죠. 이번엔 why don't we가 아니고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Why don't you take this medicine? 이다 했던 거죠? 이거는 원래 어디에서 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 기다렸다 가는 거죠.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충고하는 조동사 should, you should, had better 같은 조동사 쓸 수도 있고요. 명령문 쓸 수도 있었고요. I think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의견 말하기 표현과 섞어 쓸 수도 있다 했고요. Why don't you? 여기 물론 당연히 모두 가능하다. How about도 되죠. How about taking this medicine? What about taking this medicine? 얘 쓸 땐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빠트림 없이 다 했어. 명령문 대신 쓸 수 있는 대화 파트에서 수업했던 내용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 까먹을 때 됐으니까 짚어드렸고요. 자 제한 명령문은 let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이 점심 먹자 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 Let's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배틀 배틀 배틀. Let's have lunch together. 또.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또.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또.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Why don't we have lunch together? Have lunch together. 또.
How about having lunch together? 또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같은 표현들이 있다. 뭐? Shall we have lunch together? 같은 표현들이 대화 파트에서 같이 쓰인 거고 여기는 지금 문법 파트니까 let's 뒤에 동사 원형 써서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 이고요. 반드시 마침표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다음 중 잘못된 표현을 고르세요. Let's have lunch together. 그 무릎에 뜩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옥장판 사지 마시고요. 자, 이건 나와버렸네. 우리 하지 말자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우리 하지 말자. Let's not 동사 원형.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각하지 말자 할 줄 알겠네, 이제. 그렇죠? 우리 지각하지 말자. Let's not be late 하면 되겠죠. 우리 지각하지 말자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Let's not be lat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et's not 동사 원형. 우리 하지 말자라는 제한 명령문입니다. 오케이. 그래, 산책하지, 하러 가지 말자.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보이죠? Let's not go for a walk. It's raining outside. 우리 산책하러 가지 말자. Let's not go for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접속사 뭐 하나 넣을 수도 있겠죠? B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넣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Let's not go for a walk. Because it's raining outside. 자, 그 다음에 제한 명령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긍정이 때, 그러니까 뭔가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됐습니까? 우리 산책하러 가자 라는 제안은 뭐였는데? Let's go for a walk. 근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Let's go for a walk 됐습니까? 그 외에 Okay, sure, That's a good idea. Sure가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 뭐? 두 단어. I can't가 같은 표현이야? Of course. 이런 표현들.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됐습니까? Let's go for a walk. Yes, let's. Okay, sure. That's a good idea. No problem. 이런 것들 되겠죠. 됐습니까? 또 여기에 지금 없는데. 긍정의 대답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긍정의 대답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 많이 예,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Why not? 또 뭐의 대답이다? 긍정의 대답이다? 부정의 대답이다? 긍정. 왜 why not은 긍정의 대답일까요? 왜 안 돼? 왜 안 돼? 하면 되지 라는 뜻이니까 됐습니까? 예, not이 있다고 해서 부정하는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죠? 됐습니까? Why not? Let's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현은 No! Let's not! 싫어! 우리 하지 말자! 이 뜻이겠죠. I'm sorry but I can't.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이런 표현들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조용히 하자. 우리 조용히 하자. Let's be quiet. 난 조용하기 싫으면 No, let's not. 또는 I'm sorry but I can't be quiet. 하면 되겠죠. 미안하지만 난 조용히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상황에서 할 말을 let's 또는 let's not을 쓰랍니다. 오케이. 뭐 어려운 거 없죠? 뭐뭐를 듣다. 뭐뭐를 듣다. 뭐뭐를 듣다. Listen to 익히지 마시고요. Listen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왔으면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얘하고 어떤 앤지 됐습니까? 선생님 둘 다 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투죠?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You want to watch a magic show tomorrow.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11시에 만나요. 우산을 펼자.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현장 학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자. 현장 학습이 영어로 뭔 것 같아요? 필드 트립이죠.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오늘 밤에는 외식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나온답니다. 여기까지 명령문 시리즈 쭉 했고요. 여기에 아까 전에 앞에서 뭐뭐 하자만 할 것처럼 나왔는데 뭐뭐 하자 하지 말자까지 다뤘습니다. 자, 이제 명령문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한다? 감탄문입니다. 오케이. 감탄문은 우리말 해석상 뭐뭐뭐뭐뭐 구나하고 뭐뭐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느낌표 오는 표현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탄문이라고 한다. 추워? 응? 추워? 아니요. 아, 34분인데. 오케이. 감탄문은 정말 뭐뭐하구나 라는 뜻으로써 어떤 기쁨,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 표현을 하는 거고 문장의 끝에 느낌표를 쓰는데 뭐로 시작하는 경우와 what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뭐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how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모든 문장의 종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주동생략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뭔가 쳐다보고 얘기하면 뭐 보고 얘기하는지 아니까 주어동사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설명 나옵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a, 나 또는 on,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쓴다. 무슨 수학 공식 쓰냐? 오케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하나 위에다 써주면 되겠네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정말 끝내주는 생각이구나. what, a, wonderful, world, 생략된 말. It is.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하면 what a 썼고 wonderful 형용사 썼고 world라는 명사 썼죠.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주어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며 복수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어는 쓰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명사하고 어언이 같이 쓰여있으면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겠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네. 셀 수 없는 명사. 정말 차가운 물이구나. 준비됐죠 여러분들? 그쵸? 정말 차가운 물이구나. What a cold water it is. 하면 당연히 틀리죠. 정말 차가운 문제구나, 물이구나. What cold water. 언어로 고쳐야 되죠? 얘는 키읔이니까 모음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할 땐 어가 있었는데 이 어를 쓰는 이유는 wonderful 때문에 쓰는 거죠? World 때문에 쓰는 거죠. 정말 차가운 물이군. What cold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놀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보고 What nice suit you don't you are 뭐 they are 뭐 이럴 수 있겠죠. What nice students they are. 정말 멋진 학생들이군요. What nice students. What a nice student 해갖고 얘하고 얘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게 만들어라. 됐습니까? 그럴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 동사는 생략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건 뭐냐? What을 사용해야 되는 감탄문인지 How를 사용해야 되는 감탄문인지 이런 거. How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너 정말 똑똑하구나 하나 써주면 되겠네요. 너 정말 똑똑하구나. How smart you ar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How smart you are. 그 학생은 정말 똑똑하구나. How smart the student is.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what을 써놨을 때 이게 틀린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What smart student, what smart the student is가 맞는 줄 아는 친구들은 내가 아까 전에 꼭 하라고 한 걸 안 하고 헛소리 하는 애들이죠. 그렇죠? 내가 여기에 how가 와야 될지 what이 와야 될지는 뭐 그리고 나서 생각하라 그랬어. 땅콩 그리고 나서 생각하라 그랬죠. 땅콩 포함 생각이야. 땅콩 빼고 따져야 되는 거야. 빼고 따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밖에 안 남았어? 그렇죠. 명사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한다? How smart the student is. 됐습니까? 분명히 나는 땅콩 그리라고 계속 얘기한다. 여기는 땅콩 그리면 it is죠. 근데 wonderful이 여전히 남아있어. 아 참 wonderful 미안합니다. world가 여전히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How a wonderful world it is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정도 강조했으면 됐지? 그쵸? 어디가 틀렸게? 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얼마나 춥니? 얼마나 차갑니? 라고 묻는 거죠 이건. 정말 춥구나 하려면 당연히 됐습니까? 여기에 묻는 느낌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 들어야 돼? 묻지 않는 느낌이 돼야 되겠죠. How long does the travel take?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 여행은 얼마나 오래 걸리니? How long does the travel take?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 how는 의문사라고 할 녀석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뀐다면 How long the travel takes 하면 이건 당연히 뭐고? 감탄문이고 느낌표고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그 여행은. 그 여행 진짜 오래 걸리네. How long the travel takes. 알겠습니까? Yeah. 오, 선생님 여기에 the travel 있습니다. 명사가 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당연히 얘는 what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놈한테 딱밤 딱 때리면서 야 누가 땅콩 그려봐. 누가 the travel이 다 takes 한다. 얘 빼고 따지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말나 오래 그 여행이 시간이 걸리는구나. 감탄문이야. 자신 있죠? 감탄문일 때하고 의문문일 때하고 당연히 구분되죠? 여러분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이냐에 따라서 묻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방법과 묻지 않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방법을 나하고 한 3만 번은 연습한 사람들이야. 아 3만 번까지는 아니다. 2만 한 3천 번 정도 연습한 사람들이야. 따져볼까? 그동안 동영상 다 플레이하면서. 그러니까 의문의 표현인지 감탄의 표현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내가 막 멱살 잡고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 여러분 자꾸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럴 때는 이게 깜짝 놀라는 거고 이럴 때는 궁금해서 묻는구나 라는 걸 뭐 서서히 알아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실제 출제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거나 자 감탄문 지금부터는 내가 뭐 할 거냐 감탄문을 배우고 났을 때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너희들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옥장판 팔려고 달라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옥장판을 사지 않을지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지금처럼 무슨 문을
평소문을 뭐로 바꾸는 문제? 감탄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평소문이죠. It is a very sad movie. 뜻은 그것은 매우 슬픈 영화이다. 됐습니까? 누가 다 땅콩 그리면 원래는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감탄문 할 때는 요렇게만 그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감탄문은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을 영어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죠. 우리말하고 달리.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다가 형광펜 칠할 그 딸려가는 부분 중에서 어디에다 형광펜 칠할 거니까 무비에다가 형광펜 칠할 거니까 무비에 형광펜 칠한 이유는 명사가 지금 앞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하는 말이 뭐가 됐다? What a sad movie it is.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 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이 자리에 뭐 써놓고 How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How a sad movie가 아니고 What a sad movie it is.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가 사라지고 있어? 이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돼 어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어찌 어떤 영화? 매우 슬픈 영화. 어찌 어떤 영화? 매우 슬픈 영화. 어찌 씨는 반드시 뭐 해줘야만 한다? 사라져줘야만 된다. 왜 그럴까요? 어색해서. 야, 깜짝 놀라는 표현은 느낌이 중요하겠지. 주새끼족의 뭐 때문에 놀라고 있구나 라는 게 빨리 전달돼야 되겠지. 자, 그럼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What a sad movie. What a sad movie. What a sad movie. What a very sad movie. What a very sad movie. 어느 게 느낌 전달이 확실해? What a very sad movie. 오케이, 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What a sad movie. 정말 슬픈 영화군. 이미 what으로 시작하는 순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묻거나 깜짝 놀라구나 둘 중에 하나의 느낌이 전달되겠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 원어민들 입장에서 만약 내가 평생 동안 영어를 쓰고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봐. 근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what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저 새끼 저게 나한테 뭐하거나 뭐하고 있겠다. 묻거나 당연히 말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뭐 말하거나 춤추고 있는 거야. What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말은 하는 거고요. 어떤 새끼가 나한테 날 쓰면서 What 이러고 있으면 저 새끼 저게 나한테 뭐하거나 뭐하고 있다. 묻거나 놀라고 있다. 근데 끝까지 들어봤더니 묻는 느낌이 안 들어. 어? 그러면 아 뭔가 깜짝 놀랐구나. 묻는 거 아니구나. 다행이다. 대답해 줄 필요 없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What a sad movie. 정말 슬픈 영화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what으로 시작하라고요. 반면에 그것들은 매우 오래된 사진이다 라는 표현도 보이죠. 반면이 아니군요. 같은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오래된 사진들이다 라는 평소문이죠. They are very old pictures죠. 근데 정말 오래된 사진이군 이란 느낌으로 바꾸고 있죠. What are the pictures? They are 이러고 있죠. 그것들은 매우 오래된 사진들이다. They are very old pictures. 그러면 이제 땅콩 요렇게 그리죠.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나서 네가 앞으로 갈 건데 넌 좀 이따 사라질 거야 라고 마음먹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라는 시험 문제 준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오래된 사진들이군 이란 표현 어떻게 한다? All the pictures they are. 오케이. 소리 내서 말하겠습니다. What are the pictures? What very old pictures? 어느 게 깜짝 놀란 느낌이다. 말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Very What are the pictures?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자, 그 다음에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깜짝 놀라는 아니 참 땅콩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동할 부분에 명사가 이번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돌이 엄청 무겁다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그 돌은 엄청 무거워요. The stone is very heavy. 됐습니까? 그럼 누가 다에 땅콩 그립니다. 누가? 다 is다.
그러면 앞으로 나갈 부분 뭐? Very heavy. 명사에 형광펜 칠해야 되는데 명사가 없으니까 뭐로 시작하고 있어? Heavy. How heavy the stone is.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빈칸 만들어 놓고 뭐가 오면 좋겠니? 따져볼 때 여기 더스톤 명사 있네. 그러면 what heavy the stone is지. 이 지랄 하지 말라고요, 제발.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건 뭐 빼고 따지라고? 땅콩 빼고 따지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what이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청룡아, 어떨 때 how 쓰고 어떨 때 what 쓰는지 이해됐지? 네. 그쵸?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할 때 안 틀릴 자신 있죠? 계획은 세워놨죠?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죠? 시뮬레이션이 뭐야? 가상으로 미리 이렇게 막 마치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해보는 거지. 그치? 다음 중 틀린 문장은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온대, 그치? 땅콩 그려? 나중에 문제풀이 했는데 땅콩 안 그려있는 사람은 내가 딱밤 때릴거야. 알겠습니까? 나중에 뭐 이거 왜 틀렸어? 땅콩을 안 그려서요. 이 사람 나는 뒤진다. 난 분명히 땅콩 그리라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 보면 A에 3번에 보면 좀 생소해 보이는 단어 뭐가 보여? A에 3번에 뭐가 보여? Peacefully가 보이죠. Peacefully. 뭐 뜻 모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 무슨 씬인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누가 다를 그냥 뭐 땅콩 그리는 게 아니고요. 뭘 따지면서 그려야 되는 건 아시죠? 그쵸. 딱 그리고 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사용됐는지 딱 생각해보면 내가 땅콩을 똑바로 그렸구나 잘못 그렸구나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B의 2번 보세요. B의 2번에 뭐가 보여요? 브릿지 보이죠? 브릿지 모르는 사람 없지? 브릿지가 어디 있어요? B2번 브릿지가 아니고 브릿지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뷰티풀리니까 뭐 뭔지 알죠? 뷰티풀리? 나 지금 B의 6번 여러분들 답 나중에 써올 때 가슴이 콩닥콩닥해. 그렇죠. B의 6번 제대로 풀어올지 아닐지 나중에 또 답 써주면 아 맞다 그때 그런 거 배웠지 좀 하지 마시고요. 이 코끼리들은 정말 크구나. 이것은 멋진 드레스구나.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레이지 반대말 바로 지난 시간에 했죠? 선생님이 맨날 스펠링 틀린다고 하는 그거죠. 멍청한 선생 새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주디는 정말 빨리 달리는구나. 주디가 빨리 달린다고? 그 다음 여기까지 뭐 끝났다? 감탄사? 감탄문. 네 오케이. 감탄사는 느낌표만 얘기하는 거고 감탄문. 자,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선택 의문문 다 했죠? 그렇죠? 너는 치즈를 좋아하니? 아니면 우유를 좋아하니? 준비됐죠? 너는 치즈를 좋아하니? 아니면 우유를 좋아하니? 영어로 Which do you like? Cheese or milk? 아, 예, 이거 했었어요. 그쵸,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 뭐가 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Cheese or milk도 있죠. 그 다음에 치즈랑 밀크랑 전부 어디 속하니까. 그래서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Milk or cheese or milk도 있었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yes I do 있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 자꾸 틀리나고. 안 틀릴 자신 있죠 이제? 됐습니까? 너는 치즈가 더 좋니? 우유가 더 좋니? 아 그래
확 때리고 싶죠. 그렇죠. 분명히 내가 물어봤는데. 됐습니까? 특히 요런 녀석 여기에 대해서 Do you like cheese? 라고 물었을 때는 여기에는 Yes I do, No I don't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붙어 있을 때는 당연히 I like cheese, 라는, I like milk 라고 선택해서 답을 해줘야지 Yes, No로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안 틀릴 자신이 있죠 이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골라낼 수 있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죠? 그런 문제를 멍청하게 틀리는 나와 아 이거 나왔네 하면서 탁 잡아내는 나 그쵸? 두 가지 모습이 막 보이죠? 그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아, 탁 그 맞췄을 때 아 선생님 얘기했던 문제 나왔네 아 여기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예스 노로 대답하나니 할 준비는 다 된 사람들이죠? 오케이 자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의문문에 대한 뭐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 의문문 설명할 모양입니다.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뭔가 물어볼 때 쓰는 건데 일반적인 의문문 뭐 What do you like? 이런 게 일반적인 의문문이란 말이야. 또는 뭐 Do you like cheese? 이런 게 일반적인 의문문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뭐 When do you wake up? 뭐 또는 뭐 Do you like her? 이런 것도 일반적인 의문문인데 뒤에 어떤 형태가 붙어 있는 경우, 어떤 형태가 붙어 있는 경우, A, or B, 그렇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라 그런다? 선택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가 의문문은, 부가가 뒤에 갖다 철퍼덕 붙인다는 뜻이야. 부가가 뭔 말인지 알잖아. 뭔가 덧붙이는 거. 뒤에 철퍼덕 덧붙이는 부가 의문문이 있고, 이거는 뭐, 다음 포커스에 자세하게 다룰 건데 뭔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면 확인받고 싶을 때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의 진위 여부 진위 여부가 뭔지 알죠?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표현이 부가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준호는 도성중학교 다니잖아 안 그래?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 치자 그쵸? 자, 준호는 도성중학교 다니잖아 안 그래? 라고 말한 사람은 준호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 도성중학교에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 그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본 사람한테 뭐라고 답하면 돼? 아니 도성중학교 안 다니는데 구미중학교 다니는데 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너 도성중학교야? 아니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노다. 노, no, he goes to 도성중이야. Yes, he goes to 도성중이야. No. No, he doesn't go to 도성중학교. He goes to 구미중학교지. 네. 됐습니까? 정보의 진위 여부. 됐습니까? 내일 낮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대. 라고 들었대. 맞니?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미쳤나? 한겨울에. 씨. 우리말로 하자고 지금은. 됐습니까? 아니. 미쳤냐? 응? 30도까지 올라갈 리가 있겠냐? 지금 몇 월달인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은 어떤 식으로 해석된다고요? 너는 초콜릿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부정의문문이야? 아니면 너는 초콜릿 안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부정의문문이야? 그래서 너 초콜릿 안 좋아해? 라고 묻는 게 부정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의문문은 이것도 있고 여기에 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뭐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not도 들어가야 되고 묻는 느낌이 다 do you like야? don't you like야? don't you like죠? is he야? isn't he야? isn't he honest? 이렇게 묻겠죠? isn't he honest가 뭔 뜻이야? 아, isn't he 그는 정직하지 않니? 라고 묻는 거죠. Isn't he honest? 그런 정직하지 않니? Doesn't he go to school?
Doesn't he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안 가니? 라고 물어 가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쵸? Can't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수영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본 거죠. 예. Can't you swim? Will not 줄임말은 뭐야? Will not 줄임말. Won't you help me? 뭐야 이거? Won't you help me? 그렇죠.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니? 저 한글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한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지금 부정 의문이 한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뭐다? 부정 의문문이다.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 왜냐? 묻는 어순인데 not도 들어갔으니까. 됐습니까? 그 중에서 선택 의문문은 뭐를 사용해서 A or B를 사용해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만 물어봤다면 Is your mother a teacher? 라고 준호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No, she isn't. No, she isn't. 라고 답하면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라고 물어보면 둘 다 잘못된 정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얘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고 됐습니까? 만약에 teacher라면 Yes, she is a teach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만약에 doctor라면 Yes, she is a docto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절대로 선택 의문문에다 갖다 대고 Yes, No 붙이지 않는다고요. 제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Is your mother a teacher or a doctor? She is a teacher. She is a doctor. 이런 식으로 해야지 yes, no 붙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너는 밥과 빵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냐고 묻는 게 보이죠? 그래서 너는 밥과 빵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니? Which do you want? Rice or bread? 그래서 yes, I want ric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I want rice라든지. 그래서 잭은 테니스 좋아하니 배드민턴 좋아하니라고 묻고 그남 그는 배드민턴 좋아한다라는 표현 보이죠. 오케이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Jack like tennis or badminton? 했더니 대답이 He likes badminton. 여기에 절대로 yes나 no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수학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 친구 보면 뭐 이 친구도 떠오를 거고 그쵸? 그쵸? 안 그래요? 맞아요. 얘도 떠오르고 그러죠? 예. 잠이 안 오죠. 그 다음에 승마하다 라는 표현이 통째로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라는 표현도 보이고 걸어서 라는 표현도 보이죠? 통째로 외워두면 좋죠?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두 단어로 표현됐는데 똑같은 표현을 세 단어로 하는 거 가르쳐 드렸죠? 니네 삼촌 키 크냐 아니면 작냐? 어, 키 커. 마이 언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지? 뭐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마이 언클이야. 뭐 어쨌든 스파그헤티도 보이고 스파그헤티지 스파게티가 아니고 스파그헤티 아니야?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 뽀각 보이죠? 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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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님. 왜요?